안녕하십니까. 전현정의 허천지입니다. 네, 김영호입니다. 이정원입니다. 네,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경마 전현정 UCC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완연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고 또 오늘은 또 비까지 내리기 때문에 좀 초량한 듯한 그런 날씨가 됐는데 뭐 어떻게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은 뭐 추위도 견딜 수 있는 거고 더위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전의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고 자 공지사항에 이제 승부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정원 의원이 7경주 중반부 이후에 승부경주들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정원 의원이 7경주 당근 허천진이 8경주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마지막 12경주를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정원 7, 그 다음에 당근 8, 김명구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경주는 경주 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1400m, 국내산 5분마필 12두의 접전구도. 1400경주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프로 김영훈님부터 추천만 있으면 먼저 한 마리 얘기해보세요. 자, 최근에 이마필이,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7월달 입상할 때보다 직전 뛴 거 보니까, 말 힘이 더 찼더라고 보니까, 5분마 불꽃대왕. 시경 1회를 13마신 다 돌려가지고, 뭐 상당히 뭐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사쿠는 오기 전에 뭐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주도권을 탈환해서 대가리 쳤는데, 뭐 포화주로라는 뭐 그런 주로상의 약간의 뭐 가벼운 이점은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뭐 여전히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늘어난 100m의 승분전이지만 뭐 이 정도 편성이면은 상승을 탈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불꽃대왕의 걸음 신장세가 너무 확연하다. 승분전이다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정원이요. 예, 저는 이제 적임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 영거프 3차 가시움이 있는 7번 세암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혁 기수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마필이고 또 호흡도 제일 잘 맞고 지난번 경주는 이제 선행 갈 거라고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마필인데 외곽에 이제 불꽃대왕도 있었고 불꽃 번쩍도 있었고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만큼 말이 힘이 붙었다는 얘기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막판에 이제 걸음이 서버렸는데, 선행을 간 게 패인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따라가면서 힘 조절을 하다가 추입을 했으면은 좀 더 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에요. 어쨌든 뭐, 지금 뭐 힘이 차면서, 확실한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적임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7번 세암골을 다시 한번 밀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 승군전에 늦발을 하면서 마지막에 3착으로 왔던 이제 12번 라온 빅토리인데 뭐 마방에서는 일단 출발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끝번 신청을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덕용이의 기승수를 갖고는 조금 다소 밀리는 듯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조경호 기수의 안장으로 교체하고 발주 연습까지 또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경주 운영을 해준다면 1경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경주 1300m 국내산 5군마필 12두의 접전구도에 그만그만한 마필들이 능력들이 비슷한 말들이 이제 접전구도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종훈 형부터 네. 그러면 안말 경주이기 때문에 편성이 세지는 않습니다. 이 말한테는 상승세의 8번 마이데이입니다. 승군전에서 슈퍼양키한테 5마신 지긴 했습니다만 걸음이 더 터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여전히 뭐 새벽 조교 시에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컨디션 뭐 조교 내용도 좋기 때문에 5분까지는 뭐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마이데이 얘기했고요. 프로 김명훈 자 박태준 기수가 뭐 최근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6번만 미담이 이번에 3착 승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정반 뭐 끝걸음은 여력이 있었고 동일거리 1300 관리사 나와줄 때 전혀 하자가 없고 편성 자체가 지금 아주 월등하지가 않아서 뭐 직전 정도만 띄워줘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박태준 기자 뭐 다버진 좀 말머리를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뭐 토요일 날 볼펜 색깔이 다 틀린 일요일 날은 빨간색으로 일단 맞추자고. 예? 그래도 그 빨간색으로 맞으니까 착수 기신들은 그래도 좀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 아니 빨간색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빨간색. 자, 이 경주는 대박마 한 마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사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필의 질주습성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모패 우승하고 뛸 때 보면은 선이까지도 붙었던 놈이에요. 근데 지금 세영이가 지금 3연짝을 타다가 지금 금학현으로 가고 이제 해선이를 올렸는데 이 안병기 마방의 주특기가 이제 또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경주.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때 이제 데드셋윈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했고 우리 프로 김명구님이 이제 클린업 시대를 추천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가 엇갈렸던 마지막 경주인데, 그때 제가 그 데드셋윈을 쫓아다니는 이유를 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요. 22조는 암흑 속의 보석 찾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속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따지면 바둑이에요.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안 보여줘요. 이 새끼들이 잘. 그래서 11번 서양이 이번에 김혜선 기수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볼 때, 서양이가 세 번 탄 거를 해성에 타는데 보겠어요? 안 볼 때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거리 1000m 국내산 6군 마필 11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자, 프로 김명훈님. 자, 망아지들도 있고,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들도 있고, 뭐 기존 뒷말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쪽에 2번마 백탑이란 마필인데, 탄력감이 상당히 좋아요. 놔줄 때. 발 쓰는 것도 괜찮고, 망아지답지 않게. 그래서, 주행검사를 좀 찾아봤더니, 직선줄에서 아무튼, 잡고만 와가지고, 기록은 1분 6초 때 포화지로지만, 저교시의 느낌은 상당히 지금 좋아보여서, 요건, 정평수 기수가 아주 또 말을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요건, 데뷔부터 열심히만 타주면은, 이건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경주. 이정훈님. 저는 인기말을 그냥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0번 별똥공주. 오경환 기수가 이제 7월 14일 날 기승을 한번 해봤던 마필이죠. 그때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우 기수가 정지였기 때문에 이제 대신 탄 거라고요. 지난번에 박상우 태워가지고 뭐 인기마로 팔렸지만 입상을 했고, 이번에 다시 오경환 기수를 이제 태워줬는데, 뭐 7월 14일 날에 그런 뭐 보상 차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선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인기마지만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주행검사를 원체 잘 받았어요. 6번 감동시대. 500kg대가 넘는 마필이 기본 손두력도 있고 직선 끊기까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아끼고 잡아도 끌려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법 자세, 목수임, 게다가 뭐 체형까지 고루 겸비한 6번 감동시대는 데뷔전 바로 승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 중계 1경주 거리 1000m 한라마 4등급 마필들 9대 접종하는데 지난주는 제가 이 책을 잘못 세팅을 해오는 바람에 이 좀 어수선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봐갖고 왔어요. 저희가 뭐 이제 다 만들어 온 PDF에요. 저희는 예상지 갖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만든 PDF입니다. 그래서 이건 김명훈님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 9두의 접전 구도. 이정훈 형부터. 참 뭐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전부 이제 실전에서 이제 걸음 자체가 이제 밋밋한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만큼 이제 상금을 좀 벌기 위해서 아주 신경전을 날카롭게 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최근에 좀 걸음의 변화가 오고 있는 8번 대약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3일 날 늦발하고 좀 선두권에 빨리 붙어가지고 다소 좀 무리한 전개하고도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 좀 편성이 강했어요. 뭐 완승주자, 사라공주, 광풍일마 이런 마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착순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모처럼 만에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상대를 만난 것 같고. 또 전개상으로도 뭐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8번 대약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배당마 한 마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복무가 되겠는데요.
8월 18일 날 경주 때 뭔가 좀 이제 변화의 촉을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바로 50km의 강소환이가 전개 뻑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리하게. 완전히 아사리판을 만들어 놨고 바닥으로 쓸어 놨는데, 이 강소환이가 말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얘가 또 중요할 때마다 한 골씩 또 의표를 찌르고 오거든요. 지난주도 이제 배당을 한 건을 했는데, 그래서 복무를 저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김명호님의 메인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뭐 세 경기 있는데, 이 경기가 상당히 혼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적중만 되면 배당이 좀 나올 듯한 그러한 레이스인데, 복귀를 다 해보니까 직전 바닥에서 날라온 말이 이번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 편성상으로도 지금 똥맞을 게임입니다. 그리고 입상 안 한 마필들도 반절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 복귀로만 보면은 해보일 수 있는 전력이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기수는 좀 시원찮지만 분명히 배당이 나올 만한 그런 편성이라서 그 말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주중기 1경주는 12초 때 기록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전 양상이 확실합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4경주 1000m 혼합 4군 마필 9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프로김명훈님. 자, 인기마 싸움처럼도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조심을 해야 될 마필들이 몇 마리 나오는데, 일단 아베기수의 7번마 벤자민비란 마필은 월요일날 말 놔주는 거 보니까 말이 좀 달라져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번에 지금 목요일날도 아베기수가 발주저기 하는데 무난하게 나오고 말이 더 나가는 걸 땡겨가지고, 요건 보니까 원정일 기수가 데뷔전 때 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가다가 막판에 올라온 척만 했는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저교 때 이번에 분명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아베기사 강력한 말몰이라면, 아베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요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정훈이요. 용문이 강축으로 팔리는 경주죠 이거는요. 아니, 보는 걸 얘기해요. 강축이고 뭐고 가는. 네. 아니, 용문이 뭐 강축으로 팔려도 부러질 수도 있는 게 경마인데, 뭐 네. 일본 게이트에 호조권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올대가리 팔릴 경주인데. 저도 좀 이제 약간 좀 그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번의 문학탄환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워낙 덩치가 큰 말입니다. 585kg. 예전에 그 30조의 그 어센던트라는 마필이 이제 600kg가 넘었는데, 그 말 이후로 가장 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말 같습니다. 아직 힘이 좀 들쳤습니다. 그래서 이 구보할 때 보면은 약간 좀 그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 뭐 그 데뷔전 보니까 스타트가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스타트 생각보다 잘 되고, 또 이번 주에 워낙 열심히 그 말을 만들어 놨는데, 스피드도 많이 좀 붙은 것 같고, 탄력 자체도 데뷔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초반에 뭐 수월한 전개만 풀려준다면은 4번 문학탄환이 한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석봉이가 개 바닥을 쓸어놓은 게 이제 낙승이 한 마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따라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이거는 분명히 변화를 보일 것 같고, 저는 이번 경주가요, 이 4경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놓고 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1번 용문은 이번 경주에 강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를 놓고 구멍들이 다 뚫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놓고 뭐 제가 볼 때 6-7방이 뚫려도 그냥 뚫릴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를 놓고 공략해서 뭐 3-4방 가서 맞춰봐야지 원찰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개인이 노리고 있는 말을 갖고 공략을 하는 게 난데, 저는 용문보다는 그래도 1200경주까지 뛰어봤던 6번 네버랩니다 오니 이번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선입전개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탈 것 같습니다. 저는 6번을 놓고 갈 거예요. 선복식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4경주. 네. 자, 제주 중계 2경주가 되겠습니다. 1000m고요. 12의 한라마 마필들이 접전구도를 펼치는데, 프로 김명훈이. 자, 이 마필은 지금 데뷔 후 두 번 동안 쌍대가리 친 말이 있는데 뭐 인기만 팔리겠습니다. 2번만 상대의 힘. 직전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9번만 가랑비가 앞서 나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서 다시 직선 줄에서
그말 외곽으로 치고 나오는데도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 편성에서는 상대 힘은 강력한 충막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용현. 예, 여기는 이제 뭐 능력 있는 신예들이 좀 몇 두가 보이는데 4번 광풍일마가 지난번에 뭐 워낙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주를 이제 선행이 이제 반반이에요. 2번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근데 스타트만 보면은 광풍일마가 좀 더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뭐 지난번 경주 걸음 여력이면 자, 광풍일마가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경주는 지금 보면은 인기 끌 전력들이 전부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들이에요. 아, 근데 이제 얘들이 손두력하고 지구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아마 인기 바로 팔릴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뭐 지금 완벽한. 고른다면은 뭐 6번 완벽한 윤도선입니다만 걸음의 신장폭이 그래도 좀 다소 나보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경주 1200m고 국내산 6군 마필 12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훈. 네. 자, 오경주에서도 이제 조금 그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9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골마겸에서 회복이 됐고요. 그만큼 조교 내용도 충실해진 8번 타임 투 파티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 피코와 이제 병합까지 붙여주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직전에는 이제 그 골마겸 여파가 있어갖고, 조교 내용도 부실한데다가 의지도 좀 약했어요. 그냥 뭐 외선을 타면서 그냥 무리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에는 뭐 제대로 승부하기 위해서, 마필을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뭐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붙어볼 것 같습니다. 예, 아처시스트 술루 자마인데 예. 6,000만 원짜리의 말이에요.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말값을 좀 뽑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골막 여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훈련 강도도 끌어올렸고 대볼 만한 조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자, 프로키명우. 자, 이 마필은 그동안 좀 편성이 좀 세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데 방춘식 기수가 아주 상당히 공을 들인 말이에요. 4분 말이란 거나 아마 어느 정도 인기는 끌겠지만 그동안 일단 뛰어왔던 상대들이 이번에 같이 뛴 말들하고는 좀 한수 위의 마필이고 그러니까 방춘식 기수가 초반부터 한번 강하게 몰고 나온다면 이번 경주 충분히 선행도 유력시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 마리앙 바람은 데뷔 이후 10점 만에 이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초초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갖고 나오는 마필 한 대를 소개해드립니다. 5번 현대 영화가 되겠는데요. 16점 마방의 말들은 뭐 다 냄새가 나는 말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이건 8월 12일 날 흑룡미산 여의골드 경주에 느닷없이 점핑을 나가고 바닥을 쓸어놓은 이후에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흔적을 남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원준 기수의 기승술로 강공을 걸 타임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출기도 빠르고 있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예요. 제주인 게 4경주. 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 마필들 12의 접전구도입니다. 프로 김명훈이요. 자, 일단 뭐 이 마필은 최근 5연승 가도를 달고 있는 말입니다. 10번 마 3다 성수. 부중이 지금 1.5가 줄어들었고 1군으로 이제 첫 번째 경주인데 매번 복귀가 보면 일정해요. 중하위권에 있다가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상으로 봐도 절대 뭐 꿀릴 이유도 없고 일단 10번만 3다 성수는 한번 뺄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밀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는 이정원 위원의 이제 메인 승부 경주인데 제가 이 제주 경마를 푸는 열쇠 중에서 한 가지를 팁을 드리면은 출주 주기로 빠르게 갖고 나오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1주 만에 나오는 애들 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주 출전 주기 가져오는 애들 조심해야 되는데 지난번 인기마로 팔려놓고 힘찬 기세 호신술한테 깨졌던 1번 명품 보장을 저는 강력하게 이번 경주 대시를 할 마필이라고 판단해서 4번을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이정훈. 예, 이게 좀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뭐 삼다 선수가 능력은 센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많이 처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뭐, 지금 뭐 전력을 꼭꼭 그 숨기고 있는 걸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출출하게 빠르게 갖고 온 마필들의 또 내용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제가 또 확실하게 또 이 관리를 하고 있는 또 마필이 출전을 했는데 이 말이 좀 나오면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여줄 게 더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제주 4경주는 중배당이 기본으로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 중계는 제가 이번 주는 승부를 이 양쪽 위원님이 하고 제가 토요일 날 승부가 없습니다. 뭐 금요일 날은 이미 뭐 방송을 보시면 늦을지 모르지만은 금요일 날 제가 좀 신경을 좀 써볼게요. 지난주는 제가 금요일 날 제주를 싸그리로 훑었는데 금요일 날 한번 파이팅 해볼게요, 저는요. 자, 6경주 거리 1000m 국내산 육군마필 12두에 접전 구도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마리 얘기를 할게요. 11번 퓨처맨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지운 말들 중에 3마리가 이제 100마리 중에 3마리가 입상을 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온 애가 이제 이 하만식이에요. 3주에 흑룡전설이라는 마피를 끌고 들어와서 배당을 터뜨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흑룡전설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아주 완식이가 잘해놨더라고요. 얘가 어원티드 어페어처럼 그냥 싹 눌러놓고 지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거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이 이승택 마주의 마필이 그 흥룡전설이거든. 3주에 그러니까 그 말도 그렇게 바닥을 쓸어놓고 때렸는데 이것도 너무 똑같아 패턴이. 주행검사 잘 쳐놓고 실전 개바닥 딱 여기 딱 타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흑룡전설의 제2탄이 되지 않겠느냐. 말도 5,500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입니다. 비아신세이키 자마인데 뭐 당대불패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리얼 빅터 정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비아신세이키네. 퓨처맨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아신세이키. 프로킴명훈이요. 자,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뭐 좋게 봤는데 말이 소속주 용문하고 병합할 때 더 힘이 차 보이는 느낌입니다. 3번 마 평천아. 이 말도 뭐 싼 말은 아니고 마필 가격으로 말하면 6,100만원인데 이 말도. 그래서 요건 뭐 제가 볼 때 큰 200만 없으면 그냥 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데뷔전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정훈이요. 예, 저는 배당마 한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곽의 9번 빅미사일인데 기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예, 지난번 이제 1200 나갔다가 이번 경주 1000m인데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시켰습니다. 요즘에 이제 46조가 이제 조교사가 직접 조교하는 말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 발주 연습을 하는데 발주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몸놀림이 너무 우드러졌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그 보였던 그런 뻣뻣한 몸놀림이 아니고 너무 좋아지면서 힘이 붙었기 때문에 1000m고요. 발주 때 그런 모습이라면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앞선에 일찍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있을 때 한번 좀 까먹고 싶습니다. 예, 9번 빅미사일. 그래요. 6경주는 평천하는 이제 인기마를 프로 김영훈님이 얘기했고 저하고 이제 이정훈 의원은 배당마를 한 마리씩 얘기를 했습니다. 자, 7경주는 이정훈 의원의 이제 승부경주예요. 메인 승부경주 토요일날 1400 혼합 3군 마필 12두에 접전 구던데 프로 김영훈님부터 한 마리 얘기해 보세요. 자, 혼합 상군 1400인데 신영철 기수로 이번에는 기수가 교체가 됐네요. 8번 마 태수재란 마필. 단거리 1200까지 올라올 때 좋은 능력을 발휘하다가 담양축제 K1전에서 깨지고 직전에는 말을 외곽을 잡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막히 말을 못하나 할 정도로 좀 한심했는데 이 말은 제가 볼 때 되는 말입니다. 1400까지는 무조건 되는 말이고 조교시에도 워낙에 또 파워풀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신영킬 기수가 잠만 타준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공백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상류 해피댄서하고 붙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외곽에서 상당히 전개가 안 좋겠는데도 들어올 뻔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 더처스잼. 뭐 이번 경기도 마음을 먹는다면 전개는 유리하기 때문에 3번을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정훈이요. 예, 저희 뭐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배당이 나면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경주인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좀 알고 있고 또 이 뭐 편성상 좀 팔리는 말들이
좀 다 불안해요. 하여튼 뭐 거품 인기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기마 저는 치우치지 않을 예정이고 이제 뭐 승부 타이밍이 또 걸린 마필도 한 놈이 보이고 있고 뭐 전개상으로도 충분히 쏴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칠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꺾으면서 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메인 승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경주 이정원 위원의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이어서 여전히 이제 팔경주가 당근호 선진의 메인 승부 경주예요. 이정원 위원부터. 예, 저는 일단 뭐 절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유리한 6번 K탑을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한 인기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세마로서 이제 다른 말들은 전부 부중이 올라간 반면에 K탑은 2kg가 내려갔어요. 직전 경주도 이제 뭐 선행을 꼭 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막 걸음발로 그냥 앞세워서 이제 앞에 간 것 같습니다만 1400을 처음 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아쉬움을 줬는데 뭐 갈수록 말이 더 좋아지고 있고 선행이 됐던 선입이 됐던 일단 뭐 유리한 경주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6번 K탑은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명우님. 자, 마필은 뭐 승분전이긴 한데 순수하게 적용 상태만 보면 소속자의 배롱이보다도 더 걸음이 더 잘 나갔기 때문에 글쎄 뭐 뛰어와야 알겠지만 1번마 슈퍼양키는 컨디션은 뭐 직전하고 거의 하자 없이 좋다. 거리가 늘어난 것만 이제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데 소속주 배롱이보다도 일단은 보여주는 병합적일 때 그 탄력감은 상당히 좋아서 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팔경주는 당근호 천진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 아마도 토요일날 가장 큰 배당이 나오면은 이번 경주에 터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 경주에 조교를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복귀를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머릿속에 승부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는 돈이 죽은 마필이에요. 샀는데 안 들어온 걸 봤을 때 그 심정, 안 간 그 심정은 복귀나 조교보다 능가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놈이 이번 8경주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승부 경주 이 막 그냥 신경 써서 맞춰드리려고 안 그럴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쩌다 한 번을 맞히더라도 그냥 제대로 한번 꽂히도록 마음을 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팔경주는 죽은 놈으로 갈 겁니다. 제가 돈 죽은 놈이 있기 때문에. 자, 뭐 한 번 더 죽으면 다음에는 따따블로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승질이 좀 그래요. 제가. 맞아요. 7경주가 이제 이정원 년이죠? 예. 좀 잘 맞추면 좋겠네. 8경주 내가 좀 힘을 좀 주고. 그래서 좀 이기면 12경주에 이제 부담 없이 또 배팅 할 수 있으니까. 8경주 너무 이기셨다고 가시면 안 돼요. 또 12경주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 12경주를 뭐 프로 김용훈이도 맞췄지만은 저도 주력을 맞추고 저도 3두로 맞췄는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제 게시판에 써놨는데 전화기를 확 부셔버리고 나니까 맞췄대요. 제 걸 듣다가.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질 않았거든, 사실은. 원투를 다 때리고 가다가 중반부에 좀 못하고 마지막에 마친 건데, 지저분한 마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만 2번 잘라드리고, 경험권 잘라드리고, 대사님이랑 잘라드리고, 세 마리 딱 말씀드린 건데, 한번 올렸더니 뭐 밑에 댓글들이, 야, 이 새끼, 뭐 이 새끼 다 죽여놓고 맞춰, 뭐.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욕하세요. 나는 안 샀나 봐. 나는 뭐 죽은 경주 전혀 없어. 그러니까 12경주까지 다 들은 다음에, 11경주까지 다 들은 다음에, 물론 그러겠지. 야, 이렇게 돈이 어디있어서 이렇게 들어. 찾아서 오세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욕하세요. 그러면 제가 손 듭니다. 시인을 하죠. 찾아가면 되는 거죠. 걘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뭐 죽다가 뭐 한두 경주 맞추면 끝나는 거야. 괜히.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나 몰라. 9경주입니다. 1800. 아, 내가 그냥 맞춰서 먹을래, 그냥. 국내산 육군 맞춰. 25년 만에 이번에. 뭐? A급 승부. 언제 했는데? 아니, 가슴속으로. 자, 9경주에요. 1800 장거리, 국내산 육군 부진 마필들 접전구도인데, 11대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칩니다. 제가 먼저 한 마리, 이거 끝낸 게 아니고 뭐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번에는 페르로스 글로리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패왕수. 그래도 플레이레이디라는 발빠른 마필들과 뛰면서 라스포티까지 이겼던 그 걸음인데 편성이 지난번 경주 너무 약한 편성이었어요. 사실은 이 천봉비상 지금 페르스 글로리 편성은
그 플라이레이디가 뛰었던 편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편성이에요. 근데 완전히 늦어져서 있다가 뒤늦게 탄력을 붙였는데 제 눈에 선합니다. 직전보다 편성이 더 약해진 이번 경주 6번 폐화강수의 직선 추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김명훈님. 자, 직전에 이마필은 취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저기호가 어느 정도 셌냐면 댄싱 누리가 10번 뛰면서 가장 세게 조결하고 나온 다리였어요. 근데 뭐가 좀 조교가 좀 과했는지 다리 질병 때 취소가 됐는데 말을 놔주는데 전혀 하자는 없어요. 탄력감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직전에 추천한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현장 추천도 포기를 했는데 11번 댄싱 노래는 다시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잉그란디어 자마들이 요즘 뭐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댄싱 노래도 잉그란디어거든요. 이런 편성에서 뭐 막판에 한 발 써줄 또 등짝까지 올려놨다면 강공은 한번 필연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 순간이지 뭐. 네. 아, 지금 이 순간. 너 얘기해봐, 구경주. 뭐. 저는 6번 폐왕수의 한 표. 응? 폐왕수. 다른 말 한 마리 얘기해. 너무 좋게 봐가지고 이거를. 응? 홀랑행행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 다음으로 좋게 보는 거 얘기해. 그렇지. 1번 펠로스 글로리. 얘기를 해. 네, 1번 펠로스 글로리. 요것도 제가 봤을 땐 지난번보다 더 말이 힘이 찼어요.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얘가 이제 딱 선행 나가면 버틸 것 같습니다. 네. 7월 14일 날 머니메이커의 펠로스 글로리로 배당 한 방 때렸더니 무화과한테 재표. 참. 지난번 메인 승부로 스카이댄스를 때렸더니 천봉비상한테 재표. 그 주에 또 네. 명언을 하나 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스카이댄서로 찾으셨을 거예요. 메인승부. 한 타임이 제가 좀 빨라요, 매번. 그냥 딱 선행만 다 버텼는데 왜 우리 이것만. 내 것만 죽었어. 내 것만 딱 죽더라고, 선행이. 어떻게 내가 추천한 선행만 죽냐고? 다른. 그러게요. 10경주 1900 호남이군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앞으로 김병훈님. 자, 이 말은 뭐 인기마지만 직전 점핑하고도 입상에 성공한 10번마 베롱이. 거리도 뭐 동일 거리고, 뭐 타임도 뭐 전혀 하자 없고. 직전 편성에서도 입상을 했는데, 부중만 지금 있죠. 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소속체 슈퍼양키하고 병합도 잘했고, 그래서 직전 정도 거리만 보여줘도 또 되는 마필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에 만약에 못 들어오고서 무슨 부중을 타는 말이니 뭐니 그러면은 주접 싸는 순간 그냥 죽여야 돼. 아웃시켜야 됩니다. 이 마방 자체를 쓸어버려야 돼. 이게 지금 500km대가 넘는 말이기 때문에 부중 탄다는 것도 말도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럼요. 에이, 그러니까 그동안 귀배가 잘 탔지 뭐. 에? 귀배가 악벽이 잡혔다고 보면 돼, 이제. 중기배가 너무 잘 탔어, 그동안. 자, 이종훈이. 예, 저는 지난번에 우리 당근 의원님이 메인 승부를 맞췄던 이번 영웅 이야기. 야, 진짜 뭐 알게 모르게 광고 잘해주네, 나 옆에서. 예. 자, 9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뭐 컨디션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바닥에서 이게 뻗어져 나온 이 탄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오경환 기수가 너무 잘 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웅 이야기가 늘어난 1900이면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20조에서 태양신기하고 런웨이 두 마리를 끊어놨는데 잘 타던 태종이가 잘 타던 태양신기를 장추열이한테 주고요. 태종이가 런웨이를 택한 걸 보니까 이게 공백을 갖고 나오는 경주, 놀부만세 이제 그 해동천왕 나눠시뛰기 경주가 이게 편성 자체가 이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거든. 거기서 약간 좀 무리하게 좀 던져서 그런지 몰라도 6월달 경주 때 마필 능력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기수가 11번 런웨이를 택했다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장거리, 중장거리죠?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런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주도 같아요. 자, 11경주 1800 국내산 1군 마필 12두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이정원이요. 예. 안 좋아도 뛰고 좋으면 더 뛰고. 자, 10번 마니피크가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저번보다는 더 잘 뛸 것 같은 그런 뭐 조교 내용과 몸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일단 뭐 경주 자체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뚝심이 좋은 말이고요. 또 기본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번 마니피크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프로키명님. 자, 초반 뭐 스타트가 관건인데 12번마 루비킨이 최근에 뭐 꾸준하게 지금 잘 뛰어주고 있고 저기 때 느낌도 전혀 지금 하자는 없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부중만 지금 1kg 더 늘어났는데 시원하게 선행만 나가준다면 에스갤러프를 두 번 다 이겼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스타트만 순조롭게 받아준다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제가 12경주 12번은 지난번에 제가 루비킨의 에스갤러프 쌍승식 한 방을 때렸던 경주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좀 무모하게 무모한 예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모해 그게? 아니 이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 팬들이 이제 왜냐면 아. 잘 맞추다가 이제 그렇게 쌍을 던지면은 힘을 줄 수 있는데 잘 못 맞추다가 쌍으로 던지니까 의도적인 쌍이 아니었냐 의도적인 쌍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53일 날 에이스 갤러퍼를 루비킨이 못 잡았어요. 아니 에이스 갤러퍼 못 잡아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얘기했던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없어요. 어차피 팬 여러분들이 사시는 마권을 제가 같이 사지 따로 사고서 이게 어떤 분도 그러더라. 너만 100배만 챙겨 먹지 말고 방송에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진짜 생 양아치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5번 카레 제국이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선행이 아니더라도 답을 좀 비치고 있더라 이거죠. 선입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 조경호가 뭐 굳이 루비킨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을 쓴다 하더라도 뭐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카레 제국을 얘기하겠고요. 자 마지막 12경주는 프로 김명우님의 메인 승부교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를 찍도록 하겠는데 프로 김명우님이 1300 국내산 상금 마필 12대 접전 구도입니다. 자 얘기 보세요 먼저 한 말씀. 예. 아 이거 북태풍을 지난번에 이제 그 오래간만에 나왔잖아요. 휴양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이동국 기수를 태울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다른 말하고 겹치는 바람에 출마 투표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혜리 기수가 이제 타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아리까리하게 좀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말이에요. 능력으로는 제일 센 말인데 자 휴양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차이밍 비카가 승군전 1700을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뺑 잡아 돌렸어요. 예,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지난번 북태평이 뛰었던 편성이 안말경주래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정상적인 출전에 뭐 조교 내용이 더 강화가 됐고 여기에 1번 게이트 뭐 선행이든 선입이든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번 북태풍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스톰 가드를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도도공주로 조인권이가 갔는데 어쨌든 저쨌든 얘는 찌르고 나가야 돼요. 예, 찌르고 나가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찌르기에 성공을 할 경우는 버틴다. 저기 한 편을 줍니다. 인권이가 안 탄다 하더라도. 자, 프로 김명훈님. 자, 뭐 마지막 경주 또 믿는 뭐 충막감이 있고 뭐 저기도 하자가 없고 근데 배당이 약간은 좀 분산이 될 것 같은데 딱 세 마리 갖고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직전보다도 조교 강도가 더 좋아진 말이 한 마리가 또 있고 또 인기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경주 후에서 주력으로만 뭐 적중이 되면 짭짤하게 배당이 좀 때릴 만한 배당에 확실하게 다 잘라버리고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골랐는데 또 마지막 경주 아무튼 기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중반부 이후에 중후반부 경주들은 이제 메인 승부로 다 잡았습니다. 7, 8, 12. 7경주 이정원, 당근 8, 그 다음에 프로 김명우님 12경주 이렇게 맡아서 승부경주는 또 최선을 다하겠고 일반경주들도 마찬가지로 전력투구를 다해서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회경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